그냥 잘하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왜 얼굴 손이가 아니라 얼굴을 써야 된다고? 얼굴을 써야 된다고? 왜 그런다고 동아? 왜? 빌딩이 뭔데? 동명사긴 한데 네. 근원이 관광동사니까 그렇죠. 보호를 맞아요. 그렇죠. 보호로 쓰신 단어는 형용사가 비사죠? 형용사죠. 그래서 feeling nervous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주어 처리되어지는 동명사이긴 해요. 하지만 동명사이기 전에 뭐였다고 얘들아? 관광동사이기 때문에 보호로 형용사 보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B는 confidence, confidently. 이거 어떤 걸 써야 돼? confident. 왜? 뭐 때문에? 더비더비 근문이죠? 그렇죠? 더비더비 근문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너는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문장인데 더비더비 근문에서 여기 두 번째 더비만 봤을 때 이 자리를 분석해 주세요. The more confident you will feel. 분석. 문장의 주어는 you. 동사는 will feel. feel이 무슨 동사라고? 동아야? 어? 감각 분사. 이 상태에서 지금 보였던 컨피던스가 더 플러스 6을 만나가지고 나가는 상태가 되겠죠? 위치만 달라진 거지 보호임은 똑같은 거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 컨피던스 무슨 뜻? 자신감이 있는. 명사가 뭐였더라? 자신감? Confidence. 파생단을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Confidence는 자신감이 있는. Confidence는 자신감. 다음에 C. 여기는 왜 왜를 써야 합니까? 왜 왜를 써야 하지 얘들아? C는? 그렇죠. 1번 동사 누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알고 있어야 하죠. 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겠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이라면 동사 누구를 설명해주는 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well 부사를 쓰게 되죠. so 대신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로 주어 can 동사 원어 나와있으면 무슨 뜻? so 대신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어 can 동사 원어 이거 무슨 뜻? 뭐지? 1번 결과 2번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접속사, 절 두 가지를 해석이 둘 다 가능하죠? 앞에 있는 거 하고 나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절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무슨 절? 부사, 절 둘 다 말이 돼요. 결과 구문으로 봐도 되고 목적 구문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하다든지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든지 문맥상 어울릴 표현으로 선택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D 이거 같은 문제죠? D 앞에 있는 단어가 뭐다? 네. feel이니까 무슨 동사라고 해야 되나? feeling? 감각이니까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nervous 형용사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감각 동사는 뭐가 있지? feel 말고 taste smell touch touch는 안 돼? hear 그리고 안 들려요? hear는 안 돼요? 타동사잖아. 타동사잖아. 어마하게 들려요. 그렇죠? listen to me 목적을 가지는 동사는 감각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감각은 2형식 동사라는 소리지 얘들아? 그렇지? 2형식이면 주어 동사 주어 특히 감각이라면 무엇들의 무슨 무어? 형용사 무어? 이런 감각 동사 어마하게 들려요. sound 헷갈리면 안 돼. 다음. 이번은 괜찮지, 얘들아? 이번은 넘어가도 괜찮나요?
동사를 설명해주는 자리니까 서민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닫았니? 조용히 닫아줘야 되겠죠? 동사 꾸미는 자리니까 quiet 뒤에 ly를 붙여가지고 부사를 만들어줘야지 맞는 표현. 이랑 h랑 아니고 g랑 같은 문을 쓰고 있어요. 무슨 문을 쓰고 있으니까? So that. So that. 무슨 문은? 굉장히 멍멍해서 그래서 단서를 지어가 멍멍하다라고 하는 so that 결과 문. so는 단어의 종류가 뭐지? 부사. 그럼 이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 부사가 꾸밀 수 있는 단어인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게 되겠죠? 생각하면 굉장히 형용사 또는 부사해서 그래서 단서를 지어가 동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the week that she couldn't stand up 나와있죠? so 형용사 또는 부사 대절의 주어 동사 so that과 같은 친척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을지더라? so 물결대 주어 동사랑 비슷한 표현 such 물결대 주어 동사 이 물결에는 뭐가 들어갈 거야? 힌트 서치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명사가 들어가는 서류겠죠? 둘 다 so that 서치는 결과구문인데 so는 부사니까 물결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서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물결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굉장히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동사하다. 굉장히 뭐뭐한 명사라서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동사하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결과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죠? 아, 나 질문이 있어요. 여기 D. D는 왜 맞았지? D는 무슨 말이 아니라 문장이? Suddenly my dog wasn't able to get well. 슬프게도 내 강아지가 뭐 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없었어? 몸이 나아지지 못했죠. 이 왜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얘들아? 왜는 여기서 무슨 뜻이죠? 얘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잘 이렇게 되게 되면 부사 상태 동사가 만나서 얘가 형용사가 될 때는 몸이 건강 상태가 좋은 여기는 상태 동사 뒤에서 보호가 하고 있는 형용사 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 반도비. 우연히 썼으니까 별일을 쓰도록 하자. 별일 거의 엄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빈도부사이면서 동시에 부정부사 표현들이죠. 가장 적게 하는 거. Never. 위로 올라갈수록 빈도수 높은 것, 아래로 내려올수록 빈도수는 낮은 것. 이런 빈도부사는 위치가 부정이죠. 조, 비, 뒤, 일, 앞. 조동사와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부동사랑 일반동사랑 같이 쓰고 있으면 그 사이에. 그래서 조, 비, 뒤, 일, 앞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게 몇 번이었어요, 그럼? 5번이 되겠죠. 빈도부사 옵션이 있는데 일반동사 앞자리에 있었어야지 뒤에 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4번? 조동사와 운동사 사이니까 괜찮죠? 아니야? 맞죠? 둘 다 쓰이면 사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조동사와 운동사 사이. 됐어? 이제 비슷한 말 말해주세요. 업진이랑 비슷한 말 자주 종종. 자주 종종. 애플 시작하는 거. Frequently. Sometimes랑 비슷한 거, 오늘 시작하는 거, 때때로 가끔. 대부분의 형용사 대부분의
182쪽부터 빨리 답을 살펴보는 걸 가도록 합시다. 맞죠? 182쪽에 1번의 답이 뭐였어요, 그럼? Likely. 이거 무슨 문에서 써진 거야? Be likely. 첫 번째 동사. 무슨 뜻? 엄마일 것 같다? 엄마는 분명히 있다? 엄마하기 쉽다? 그런 표현이죠? 반대 표현이 뭐가 있지? Be likely 반대말. Unlikely. 참고정사.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부모님과 셋째로 묵고서 기억해 주세요. Likely 자체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형용사로 쓰이면서 less라는 요 끝 형태의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더 적죠. 계속하면. 자, 이번은 몇 번 써야 돼? Alive. 왜? 보호 자리죠. 서술격 동사 뒤에는 서술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alive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sleeping. 왜? 현장 용법으로서 명사 쪽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서술격 보호가 아닌 현장 동사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다음에 4번은 awake.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서술격 보호 자리가 되기 때문에 awake 쓰시면 되겠죠. 다음에 5번은 method, conceivable. conceivable 무슨 뜻이야? 동사는 기본 단어가 이거죠. conceive. conceive. 상상하다. 어떤 생각 같은 것을 마음에 품다. 상상하다. 그러면 가장 생각 가능한 방법이란 소리가 되겠지, 얘들아? 형용사가 무슨 무슨 비일로 끝나 있다든지 무슨 무슨 I 비일로 끝나 있을 경우에 앞에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출상급 표현이 있거나 or, that 표현이 있거나 every와 같은 표현이 보이고 있으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의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뒤에서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best, method, conceivable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에 6번은 어떤 거? Anything interesting. 부정대명사를 꾸며주는 방법. 부정대명사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어야 한다는 거. 순서 기억하세요. 부정대명사를 꾸미는데 형용사만으로 불충분할 때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가지고 형용사가 1번 수식, 투부정사가 2번 수식 된다는 것까지 같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번은 어떤 거 쓸까요? drunk. 명사 수식하는 한장 형용사는 drunk. 앞에 있는 건 drunk로서 서술격 보호죠. 나 취했어 라고 하려면 I am drunk 라고 써야지 I am drunk 는 안 쓰지 않아요. 다음에 8번 어떤 거 써야 돼? 네, 명사의 나이즈 설명을 줘야 하는 거니까 한장 형용사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다음에 9번은 어떤 거? An adult present. 이렇게 쓰면은 present라는 단어가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주면 뜻이 뭐가 되지, 얘들아? 반드시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인입니까? 늘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는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풀장에 있을 때면 명사를 뒤에서 끊어주고 있으면 어디 어디에 출석한 어디 어디 참석한다는 서술격 형사가 된다는 것. 프레젠트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고 있으면 얘는 무슨 뜻이 된다? 프레젠트가 그렇죠. 현재의라는 의미가 되죠. 앞에서 꾸미고 있다면. 다음에 10번. 10번에 뭘 쓸까? Like. 왜? 그렇죠. 동사 여기가 보호 자리죠. 그 아이들이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서로 어때? 굉장히 너무 많이 닮아 보여서 그래서 나는 어느 아이가 어느 아이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 되겠네요. 됐어? 질문? 이 미치는 정체가 뭔가요? 미치? 주간대?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있어야 해? 상대명사의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명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그러면 관계사로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아주 곤란하죠? 관계 대명사 아니라다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의실동 형태의 의실동 형태의 문장. 다음에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해석해봐야 되나? 답안지 보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어떤 거? 형용사 히토리 레던지 아니면 추상명사가 되던지. 지금 뭐가 어울리더라? 추상명사가 어울린 거죠. 이거 뭐야 얘들아? superstition? 미신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지금은 추상명사가 자연스럽죠. 나머지는 그냥 답안지 보고 초점하세요. 다음에 3번만 현실지라는 단어 얘도 서술격, 한정적 두 가지가 다 사용 가능한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서술적 형법이 되면서 무슨 뜻? 관계 있는, 관련이 있는 얘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고 있을 때면 얘는 무슨 뜻? 걱정하는, 염려한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관계 있는. 그래서 비슷한 말이 관련된 4번 일라이트가 바로 죽고 없는 잡고한 남편 연출이가 되겠죠? 앞에 주는 것이면 나머지는 답안지 보고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거죠? 부정 대명사니까 형용사가 뒤로 가서 설명해줘야 되는 거. 반피는 동사 S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 나와있어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요 더비더비 그만 한번 넘어갈까? 더비더비 그만? 했었니 우리? 어떻게 바꾸는지 했었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 이거? 주어가 동사는 할수록 두 번째 주어가 더욱더 연말이 된다. 1번 접속사 표현으로 붙이면 문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아직은 as 주어 동사 비교급 콤마 주어 동사 비교급 뭐가 사라지게 되죠. 이 문장을 붙이면 as you are for prepared you will feel more confident. 했으면 같은 문장이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더비더비 그러면 as 주어 동사 비교급 주어 동사 비교급 하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as는 뭐뭐 하면 따라 뭐뭐 할수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태 접속사입니다. 네 됐죠? 다음 이번은 A는 쉽게 like를 골라주면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자리니까 서술적이 아니라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like. 다음에 B는 명사 있으니까 서술격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get drunk 취하게 되다. 다음에 C는 look 뒤에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Look familiar. Familiar 무슨 뜻이라고 해더라? 몸에 친숙한, 몸에 익숙한. 친숙한, 익숙한 얘기해봐. 비슷한 말. 익숙한, 친숙한. 무엇, 무엇에 익숙한? 친숙한. 무엇이지? 어디에 익숙한 친숙한 표현이죠.
사용 한번 보도록 하자. 이번엔 뭘 고를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몇 페이지일까? 188페이지. 1번, A1번 어떤 거? 앞에 거, come, keep 무슨 동사?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가관은 대표적인 이형식 상태의 동사. 그러면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와줘야 되겠어? come이라고 하는 형용사 뭐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다. 차분한 상태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오케이? 상태 동사 뭐가 있었지? keep 말고 이형식에 쓰이는 동사 중에 상태 동사. 어떤 상태 유지하고 어떤 상태를 변하는 것들. 그럼 뭐가 있지? keep 유지하다 stay 또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어떤 상태로 변하는 건 뭐가 있어요? 아까 봤던 get grow 또 단풍이 노랗게 변해요 할 때 뭘 썼더라 우리가 turn 음식이 상했어요. Go sour. 꿈이 실현돼요. Come true. 이런 것들 전부 다 이형식 상태 동사들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상태 동사, 비동사와 이컨 동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형식을 쓸 수 있는 상태 동사들입니다. 어? 안 해봤니? 처음 들었다고? 거짓말쟁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안정된 안정적인 형용사의 동사 모양입니다.
않은? Unstable. Yep. 문과생 기억하세요? 명사는 뭐지? 그죠, A, B, 1이야. Able의 명사가 뭐였지?
해결 어떤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뭐뭐의 보이다. 그래서 얘도 보호가 자리이기 때문에 how different 형용사 형태가 자연스러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appear는 look이라든지 seem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아니군요. 하나 남았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줘.